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펴놓고 있는 로마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면 그 내용이 매우 논리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바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으로 아주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18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진노를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많아서 진노하고 계실까? 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무조건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려주시지 않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부터 3장 20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기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진노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록또록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벌거벗기는 작업이죠. 병원에 가셔서 가끔 들어가기 싫은 방이 하나 있죠. 그게 엑스레이를 찍는 방입니다. 그 뭔가 이상한 병이 몸에 있을지 모른다는 기우에 의해서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어떤 때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기사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무엇이 잘못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세밀히 찾아야 되니까 벗으라니 벗어야지 별 도리가 없죠. 벌거벗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거벗겨 놓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를 벌거벗기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연인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본래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또록또록하게 직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과연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었는가를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세밀히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죄가 18절 중간에 묘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음.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바꾸면 아주 불경건한 것 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불경건한 것. 그래서 아주 불경건한 죄에 대한 항목, 죄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내용을 25절까지 세밀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모든 경건치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아주 불경건한 것. 그 죄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25절까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하고 말할 때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건치 못하다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단어는 아주 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불경건하다 하는 단어. 우리 대학생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God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진 less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끝에는 명사, 점묘를 갖다가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Godlessness. 그러면 그만 그 글자대로 본다면 하나님 없는 것. 이것이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불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과 통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없어서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인정해버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든지 경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이것이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 불경건한 죄에 대해서 21절은 더 우리에게 분석적으로 설명합니다. 21절 성경을 보세요. 보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는 이게 뭐냐 불경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특별히 고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2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알면서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약간은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배척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몰라서 한 짓은 비록 잘못해도 나쁘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죄라도 몰라서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실 때 주여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우는 걸 자주 보았는데 그 알고 짓는 것은 고약한 죄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것은 알고 짓는 죄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될까요? 적게 맞으리라. 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호적상 무엇이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재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에 가서 이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호적을 수정하는데 나중에 재판 기록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무식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하냐? 아니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말이에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원래 무식해서 호적을 기록상 잘못 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대학원 나온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이유가 그렇게 몰라서 했다고 해야 재판상 그것이 통하고 그래서 호적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알고 그랬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죠.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것이요. 고약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제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람이 알고 있나?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장기간 동안 불꽃 튀는 논쟁을 벌린 일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논쟁이 칼 바르트와 브루너라는 두 신학자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인간은 워낙 그 마음이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알 수가 없다고 아예 부정해버렸고 브루너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마음에 있다고 주장을 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19절 20절이 그 대답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의 위엄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떡떡떡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그래서 신선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본성으로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거의 없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는 종교의 씨앗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어느 국민치고 종교가 없는 나라도 없고 도시도 없고 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 이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자기의 천성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내용입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지혜와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성이라고 하는데 그 신성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만드신 만물,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20절의 골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다 알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자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못 보았다거나 몰랐다는 구실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 입으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훈장들을 가슴에 다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은 것,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른다고 고개를 돌릴래야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교과서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선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전 안을 거니는 사람과 같아요. 그 궁전을 거니면서 그 궁전에 살고 계시는 왕을 모른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삼라만상 우주만이 아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너무 신비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줍니다. 칼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 또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요.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만물을 보나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선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쫓아버리고 냉큼 찾아온 가을날 길가에서 애교를 부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보내는 코스모스의 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이상 두 가지, 19절,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하나는 인간 본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자연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다.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0절 끝을 보세요. 20절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몰랐다는 소리 못한다고 말이요. 나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으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통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떠버리든지 간에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면 불신론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불경죄를 품할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중간에서 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나요? 허망하여지고 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선 첫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너무 허망한 데 빠져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부패했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 더러운 생각, 모든 잣된 인간의 욕망의 잡초가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22절 스스로 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망조입니다. 망조.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거짓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 지혜는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그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스럽게 부담을 갖지 않고 살까? 요거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이렇게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해서 찾아간 길이 어디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훨씬 자유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우상숭배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검토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본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두 가지 본질상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자기 마음에 편한 신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기는 아는데 가까이 모시고 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자 되는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만물이 내 손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라.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하나님 옆에 모시고 살다가는 잘못하면은 신경질환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좀 멀리하자.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좀 도망 좀 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우상숭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데 우상은 비인격적인 뭐 신이라고 할까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종교마다 다 뭐 연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일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은 회개하라, 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좋아하죠. 따라서 그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편리한 방법대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특징이에요. 짐승의 모양으로, 일월성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 특징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좀 수준이 높아서 좀 지성적이 돼서 뭘 만들어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절하는 것을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항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 안에 감추어진 본질상의 특징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말을 제가 왜 하는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다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이 정욕이 우상숭배 안에 들어있어요. 정욕이라는 말은 쾌락을 추구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특히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담아두세요. 금지된 쾌락에 대한 마음의 욕망.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악착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은근히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욕이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은근히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는 데서 몰래 몰래 즐기는 것이 정욕이요. 몰래 먹는 떡이 어떻다고요? 더 맛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정상을 벗어나서 여자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자식들이 정상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는 이 정욕이 그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달라고 합니까? 복달라 복달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23절부터 25절 내용 제일 가운데 24절이 있는데 24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하고 절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보나 오늘날 현대 종교를 보나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인간 자기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다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떤 함정으로 빠지느냐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함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우상숭배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제국이 그랬고 우리가 성경에 보는 고린도 도시가 그랬고 우상 숭배하는 곳마다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구실을 내세웠지만은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구실을 만들어서 남녀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런가? 우상 숭배 안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좀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광범위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운동 이름이 뭐냐면 New Age Movemen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 세대 운동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구 문명이 점점 쇠퇴해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이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양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동양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위시해서 불교, 도교, 유교 등 모든 동양 종교를 묶어서 만든 새로운 혼합 종교의 성격을 띠는 것이 New Age Movement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범신론. 무엇입니까? 사람은 신이다. 신은 사람이다. 우주 만물은 다 신이다. 신은 우주 만물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아예 부정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신이요 모든 만물이 신이기 때문에 우주 속에는 신이 편재해 있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300만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상 나타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월성신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구냐?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연히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잠재력만 개발하면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공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체면술,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통제하는 어떤 기술, 강령술, 예언, 점성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는지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정욕이 깔려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앞에 세우는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므로 경건치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는 이유를 꼭 꼬집을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23절 다시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뭐 했어요? 바꾸치기 해버렸어.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이 피조물로 바꾸치기 했어. 그 다음에 또 25절 가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어요?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경배해? 하나님을 더 경배해. 이 피조물 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 써놓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을 우리는 좀 하나 써놓아야 돼요. 24절 가지고, 24절 가지고. 아니요, 23절. 23절 끝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말하면 됩니까? 나의 영광으로 바꿨다. 이게 현대인의 우상이요. 그렇죠? 나의 영광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되겠어?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경배해? 하나님보다도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현대인의 우상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옛날에 거룩한 성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삼총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왕의 신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사각오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자 그는 피 맺힌 절규를 강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다 드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다. 정절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그는 피 맺힌 절규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6년 동안 고생하면서 닭까지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중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상 숭배 안에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쉬운 길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장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정욕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요. 그 결과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분은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생명을 내달고 투쟁하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할까요? 천만에요. 알기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도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 가급적이 멀리 좀 떼놓고 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느라고 자기 지혜를 짜는 아주 우스운 존재, 아주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분명히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 치켜 세우고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비결을 갈아서 죽였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 글에서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 자, 비결입니다.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들으세요. 자, 비결이요. 너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아멘. 그 다음에 너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라. 아멘. 가능한 한 나 아이라는 말만 사용해라. 아멘.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아멘.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아멘.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비참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 안 될까요? 하나님 몰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경건치 못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지 않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그 영광과 그 종기는 전부 내가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다면 그 우상은 하루빨리, 한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깨트려버려야지. 그것 그대로 두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헛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 만능주의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빨리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사람의 손에 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와서 산산이 가루를 만들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마음은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쉴 사이 없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참 전능하심, 그분의 그 자비하심을 조그마한 꽃 한 송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까지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모시라는 분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의 아이 때문에 정모 집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가다가 갑자기 집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 하모시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하늘이란 항상 청명할 때는 파랗고 흐릴 때는 잿빛인 그저 무미건조한 하늘에 불과한데, 이 집사님은 분명히 하늘을 보아도 뭔가 다른 데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전부를 드려서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삽니다.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 축복, 이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벌써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40장이죠. 1절 2절 우리 먼저 한번 불러봅니다. 1절 2절 40장 1절 2절 참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애 내 아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찬송 불러요? 무슨 재주로 불러요? 무슨 재주? 입이 만 개라도 못 불러. 자, 하나 더 부르자고요. 기쁨으로 찬양 13장 보면 우리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좀 부르기가 약간 어려운 찬송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그 다음에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만 바라보면서 경배하자.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드리세. 좀 빠르게 합니다. 1절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2절 네 번째 소절에 가서 2절 네 번째 소절에 가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세 하는데 나가세를 하지 말고 그대로 경배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하세요. 자. 주의 이름 높이며 나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나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나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것보다 훨씬 잘 불러요. 그래서 아멘이군요. 하여튼 잘 불러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금방 아멘 하신 분 때문에 잘 부르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참 많네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음이 참 잘 따라와져요. 음이 잘 살아나요. 참 좋은데. 여러분, 저를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찾아봅니까? 예? 정말 어떻게 찾아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예? 우리 낮아지고 함께 주만 바라보며 경배 두 손주를 향해 들고 그 이름 높여 드리세요. 여러분 이 가사를 외우면서 혼자 부르기는 힘든 찬송이에요. 그러나 함께 앉으면 아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만 외우면 언제든지 왔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자 2절 3절 다시 자 우리 낮아지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하나님도 함께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하나님도 함께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저 경배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님,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이 무례하고 못된 불경건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불러주사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본능을 심어주시고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영광을 새겨놓으사 그 궁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좋아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사는데 비록 몸에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살림이 구차해서 날마다 쫓기는 답답함도 있고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좌절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할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분명히 좌절했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두고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며 사는 불쌍한 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